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랩핑맨입니다. 파워레인저 대시. 자, 보시면 새로운 친구가 있죠. S급, 최초 구입한 S급 캡틴 실버입니다. 캡틴 실버, 캡틴 실버. 빠바바밤. 뽑았어 하나. 캡틴 실버 상점에서 이걸로 뽑았어요. 이 코인으로. 운이 좋았지. 또 뭐 이렇게 뽑을 수 있으려나? 자, 이 친구는 어디 소속이죠? 트레저 포스죠? 트레저 포스. 아닌가? 트레저 포스가 아닌데. 제가 뭐지? 아, 이거 뭐 잘못 눌렀다. 도감, 도감. 레인저. 얘가 아, 캡틴 포스 실버, 캡틴 실버. 빰빰. 메가조드 유지 시간 2배. 빰빰 빰빰 빰빰. 자, 그리고 트레저 레드, 정글 레드. A급이 하나 더 있긴 있는데 A급 누구더라? 아, 맘모스 레인저. 별로야, 별로 안 좋더라고. 정글 레드가 괜찮은 것 같아. 자, 그러면은 S급 캡틴 실버. 이게 되게 귀여운 것 같아. 캡틴 실버 근데 생각보다 머리를 많이 안 돌리네. 저 빨간 애 둘이는 머리를 막 그냥 더리. 빰빰빰빰빰 빠바밤. 이게 보니까 5스테이지 지나면 무슨 숲 같은 데로 가더라고요. 사막. 난 사막이 왜 이렇게 끝이 없나 했더니. 자, 오늘도 5스테이지까지 한번 처음으로 한번 가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하면 4스테이지? 5스테이지? 4스테이지 가면은 저거 아이템을 한번 쓰지 뭐. 빠바바. 자, 잘하고 있죠. 아이, 저거를 꼭 먹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보고 싶잖아. 메가조드. 빰. 자, 2 스테이지까지는 뭐 별로 안 어려운데 3 스테이지부터 장애물도 생기고. 그 슬라임이 생각보다 까다로워. 걔가 점프를 하면서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머리 위에서 맞거든. 짠짠. 자, 5000점 뭐 다 됐네요. 자, 스테이지 2까지는 엑셀런트하게 클리어 했고. 빰빰 빠바밤. 짠. 자, 강하게 밀어붙여. 샷소. 짠짠. 메가조드 한 번도 못 나오고 마는 거야? 못 먹은 줄 알았어. 자, 되게 오래 가더라고. 캡틴 실버가 이 메가조드 나오는 거 두 배잖아, 두 배. 목표 점수 뭐 만점. 어썸! 좋아, 좋아. 4스테이지. 저 4스테이지. 5스테이지도 깨면은 이제 숲으로 가던데. 자, 최대한 살아남는 게 중요해. 점수보다는 특히 맨 앞에 있는 S급 이 친구가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야. 장애물 조심해야 되고. 새로 나온 저기가 꼭 저걸 먹으려다가 아쉽다. 빠바밤. 자, 위험할 것 같으면은 아이템을 쓰자고. 메가조드를 부르자고. 메가조드 불러. 아, 근데 45,000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되겠어요?
아야, 이것밖에 안 돼. 자, 아쉽네요. 좀 연습을 많이 해야겠어. 빠르랑.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편에서는, 예.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는데, 캡틴 실버, S급 캡틴 실버를 얻어서 한번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아, 이거는 보너스 스테이지는 한번 하고 갑시다. 7번 플레이 하면은, 보너스 스테이지. 저 지금 저렇게 생기네? 적을 막 때려주는 거야. 이거 뭐 싸운다기보다는 그냥 뭐 일방적으로 패는 거, 조 패는 거죠? 너무 빠른 것 같아. 아, 근데 뭐 시원한, 아직 뭐 상쾌하긴 하네. 그냥 막 때리는 게. 자, 그리고 어제 나무로 바뀌었어. 뭐 하나 올라나? 주황색, 보라색. 이 코인하고 저거 메가조드 변신하는 거. 아주 시원하네. 이거 한번 보너스 게임 한번 하고 나면은 시원하더라고, 아주. 좋습니다. 이번 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레인저 대쉬, S급 캡틴 실버. 또 S급이 또 다음 편에서 S급이 나오는지 한번 또 뽑아보도록 하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저는 래핑맨이었습니다. 뭐야, 갑자기 또 업적 달성. 내일도 달린다? 알았어, 알았어. 자, 다음 편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